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은 텀블러 한 개만 오래오래 깨끗하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인이 연간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또 연간 사용하는 페트병은 49억 개로 이걸 쭉 늘어놓으면 지구 10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00kg 이상으로 세계에서 1등을 다투는 플라스틱 소비 대국입니다. 완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편리하면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최근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 가면 이런 메시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릴게요. 근데 텀블러에다가 담아주세요. 네, 그럼 300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값도 할인받고 환경도 보호하고 하루에 한 잔만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한 달이면 9,000원을 아낄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해안가 곳곳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해양동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태국에서 플라스틱 조각에 장이 막혀 숨진 아기 듀공,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고쳐 괴로워하는 바다 거북.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동물의 죽음과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텀블러 하나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텀블러를 하루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컵 서너 개 줄일 수 있고요. 한 달이면 90개, 1년이면 무려 1,000개의 플라스틱 컵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쓰는 텀블러가 오히려 골칫거리인 분들이 많으시죠. 환경보호의 상징처럼 보급된 텀블러가 유행 타듯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반환경적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텀블러 한 개만 깨끗하게 오래 잘 사용하는 것이겠죠. 텀블러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되도록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도록 합니다. 자칫 녹이 생길 수 있고 보온과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텀블러의 밴 냄새를 없애려면 물과 식초를 9:1로 섞어 잠시 담가둡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헹궈서 햇볕에 말려주면 냄새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손에 든 텀블러 하나로 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 동물을 지킵니다.